번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현대 외교 정책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오늘 얘기의 줄거리는 1980년대 두 번째 얘기가 되겠는데 지난주도 시작하면서 1980년대 얘기 특히 그 80년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얘기를 그 간략히 하고 그 속에서 어떤 그 지적인 고민이 있었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작품화 됐는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어느 시대고 다 중요하지만은 1980년대가 가지는 의미는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반도 차원에서 또는 남북한 국내 더 나아가서는 개인 지성사 차원에서도 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 1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지구 차원 얘기부터 조금 잠깐 시작을 하면 편의상 뭐 도움 닫기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띄운 건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면 금방 알겠지만은 베를린 장벽이 그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89년 가을에 베를린 장벽이 이제 허물어지게 되는 지난주에 아마 내가 보여줬던 그림이 85년 고르바초프와 그가 얘기했던 페레스트로이카가 책으로 돼 나왔던 모습이었어요. 세월을 지나고 보면 쉽지만은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이 결국 89년 베를린 장벽 또는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1891년 1년 크리스마스에 드디어 소련이 해체되는 일련의 과정을 쉽게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역사란 것이 늘 그런 것이지만은 또 앞으로 두세 주 동안 그런 얘기를 간헐적으로 반복을 하겠고 또 기왕에 다른 대담이나 이런 데서도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국제정치학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특정한 연도를 잡으라 그러면은 그중에 아마 1985년은 굉장히 개인사적으로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딘가 잠깐 썼었던 기억이 있는데 1985년 5월 1일 메이데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특히 뭐 그 메이데이가 굉장히 중요한 그 날이었는데 85년 5월 1일 학기가 한참 중간이었을 때 그 시기에 내가 그 타시켄트에서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그 노동절 행사를 그 메인 스튜디움의 그 상석에 앉아서 보고 있었던 체험을 할 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로만 해도 그 85년 5월 1일의 기억은 굉장히 강렬했었고 한 물론 북한 사람들하고만 같이 쓴 것이 아니라 그 아시아의 평화연구자 26명인가를 유엔이 그 초대를 해서 그 회의를 굳이 모스크바도 아니고 타시켄트에서 그 회의를 하게 돼서 그 당시는 뭐 세월이 지나고는 대단치 않은 행사에 가까워졌습니다만은 그 당시로는 굉장히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강의를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2주만 빠진 게 아니고 우리가 소련하고 당시에는 수교가 뭐 91년 이때 맺어지니까 수교도 없어서 비자를 주냐 마냐 그래서 일주일을 도쿄에서 기다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비자를 받을 수 없어서 겨우 거의 3주를 강의를 안 했던 것 같고 그랬던 체험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그 세계사적인 변화가 온다는 상황 판단은 잘 안 됐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뭐 내가 개인적으로 국제정치 공부를 정말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자극을 줬던
그 2, 3주라고 생각하는데, 여하간 85년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죠. 그 예상과는 달리, 또는 70년대 이미 한번 쏘았기 때문에 대땅뜨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냉전으로 다시 연결됐다가, 신냉전이 85년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해서 이제는 그 미소는 더 이상 적대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선전이나 레토릭이 아닌가. 그게 국제정치 전문가가 읽어내는 안목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불과 4, 5년 만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2년 후에는 소련이 해체되는 그 역사적인 변화를 겪게 되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중국 사진이에요. 우리가 그 국제정치를 들여다보는 경우에 흔히 양국 관계로서만 쳐다볼 수 없는 양국 관계, 특히 대국이 아닌 경우엔 더 그런데, 그것은 그 질서의 주도국들이 만들어내는 체제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따라서 이게 그 신냉전에서 신대땅뜨가 아니라 탄냉전으로 가는 조짐이 보이는 영향은 동아시아에도 뭐 불가피하게 미칠 수밖에 없었죠. 저 천안문 사태는 89년 중국에도 이제 그 개혁개방에서부터 더 풀려나가는 일종의 민주화 이런 프로세스가 예정된 스피드보다 약간 과속된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것을 통제하던 때의 사진이에요. 역시 뭐 사람이 많으니까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모였고, 따라서 80년대의 두 번째에게 또는 후반에 우리한테 중요하게 각인될 수 있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중국이 개혁 개방의 길을 그 78년부터 들어서서 약 10년 후에는 상대적으로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였고, 80년대 후반은. 또 하나는 아마 일본의 급부상이죠. 뭐 그 이후에 우리가 2000년대에 보는 중국의 부상에 버금감을 정도의 그 일본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이 80년대는 대화제였어요. 근데 기억에도 85년이 기억에 남는 해다 그러는 게, 85년에 아마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US 1달러에 250엔이었는데 하루아침에 125엔으로 조정했는데도 일본 경제가 별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 걷더니, 그러니까 환율을 우리가 지금 뭐 1200엔이라 그러면은 그게 어느 날 600원으로 바뀌는 그런 사태겠죠. 우리도 뭐 90년대 말에 그 금융위기에서 그런 시기가 있어 반대의 역사적인 체험이 있었지만은, 85년 그 일본 경제가 보여주는 저력은 뭐 농담 반 진담 반 미국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본 경제가,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고, 따라서 동아시아 질서는 지역 질서 차원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었던 대체로 국제체제와 분단체제와 국내체제를 생각하면 남북한 간에는 어떻게 된 것이냐. 70년대에 대땅뜨라고 하는 변화가 다가왔는데 그것을 같이 체험할 기회가 혹시 오는가 하는, 7.4 공동성명의 미니 대땅뜨가 오는 듯 하다가 우리는 다시 하차해서 그 차가운 냉전의 시기를 70년대 계속 그 지내왔는데, 냉전사 또는 탈냉전사를 다 합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한반도는 늘
세계 질서가 차가워질 때는 가장 먼저 차가워지고 따뜻해질 때는 가장 늦게 따뜻해지는 것이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다. 그것이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이 아마 한국 국제정치학이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겠죠. 이 경우도 보면은 이게 87년,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아주 중간 무렵인데, 그 남북관계는 이쪽 조선일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그날 그 마유미가 서울에 들어오는 사진이 같이 실리던 때예요. 87년은 알다시피 88 올림픽 직전이 돼가지고 그 88 올림픽을 성공리에 그 행사를 치르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그 시도 같은 것들이 북쪽에서 있었고 그것의 하나로 갈기가 떨어진 거죠. 미얀마 근처에서. 그 이쪽 그림은 87년 6월 연대 다니고 있었던 이한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데모를 하다가 최루탄을 머리 뒤에 맞아가지고 결국 사망하고 그것에 연해가지고 87년 10월이 굉장히 그 뜨거운 이른 여름이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6.29 선언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직접 선거를 안 하는 형태로 되어 있던 것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으로 바꾸게 되고 예상과는 달리 김대중 씨하고 김영삼 씨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되는 시기죠. 87년. 따라서 간단히 생각해보면 국내 체제적인 차원에서는 민주화라고 하는 열기가 아마 굉장히 뜨거워지는 80년대 후반이었고 동아시아 질서상에서는 중국이 서서히 개혁개방의 길을 걷다가 일단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속에서 일본의 급부상이라고 하는 변화 그리고 세계 질서적인 차원에서는 그 드디어 냉전에서부터 탈냉전으로 바뀌게 되는 근데 왜 그럼 그런 시기에 전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80년, 10년을 대강 생각해 보면 60년대 내가 60년부터 70년대 초반에 그 20대 열정을 바쳤던 사랑의 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을 더 이상 본격적으로 사상사적으로 공부하거나 강의할 기회는 별로 없었다. 또 미국 PhD 훈련을 하면서 했던 세계질서 속에서의 폭력의 확산으로 핵무기, 핵확산 문제 같은 것도 4, 5년 외국에서 보고 왔지만은 그것에 대한 관심들은 별로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걸 가르쳤어야 되니까. 또 더더구나 당시에 이런 국내 민주화 과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강의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어야 됐어요. 지난번 얘기했듯이 첫 학기는 내가 다섯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매일 준비를 해야 되는 사태가 나고 그중에 3분의 2는 잘 모르는 과목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광주 때문에 강의는 뭐 중간 하다가 중간에 끝났죠. 여하간 그러면 이런 세계사적인 변화나 동아시아사적인 변화나 남북하는 비교적 그 상대적으로는 상수라고 한다면 국내 민주화라고는 격변기 속에서 하나는 전쟁과 평화 문제를 지난주에 했었고 그것도 한국적 시각에서의 평화 연구 또는 한국적 시각에서의 전략 연구와 평화 연구를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 그런 것이
그 주어진 숙제 하나였었다고 한다면 또 하나 굉장히 큰 것은 이것은 아마 국내 변수 그 깊은 연관을 가진 문제들인데 한국 현대사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봐야 된다고 하는 문제들의 직면을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나 대학이라는 게 통례적으로는 학생이 선생한테 배우는 걸 수도 있지만은 좋은 의미의 학생과 선생의 관계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80년대의 학생은 강의실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아마 지금 전형적으로 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전 교수나 김 교수가 그 딱 그 시기에 들어가 있는 팀들인데 83, 85 학번들이니까 따라서 강의를 하려고 하면 어떤 애로에 부딪혔냐면 당시 외교학과에서 개설하는 강의에 결과적으로 내가 반 이상은 다 가르쳤던 것 같아요. 30여 년도. 그게 말이 되냐, 전공도 없이. 근데 그 당시에 또 명분은 장군의 병과가 있냐. 뭐, 국제정치학과는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그게 정말 국제정치학자 아니냐. 그런 그, 뭐, 유혹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선배, 선생님들의 지시에 따라서 다 가르쳤는데, 그 과목만 다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요구하는 지식이 또 필요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죠. 미국 외교정책도 당시에 가르쳤는데 미국 외교정책을 내가 가르치려고 그 클래스를 들어가면 학생들은 뭐를 했냐면 제국주의 미국의 외교정책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인데 나는 미국이 제국인 것은 동의하지만은 막스 레니니즘에 기반한 제국주의로서의 미국을 가리키는 그렇게 미국의 외교정책을 가리키는 것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별로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학생들의 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떤 형태든지 방향을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군사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평화, 군사, 뭐 외교 이런 군사론 같은 것을 내가 들어가서 가령 핵전략 같은 것을 강의를 하면 그 당시에 뭐 나하고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났죠. 내가 3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군대 갔다 온 그 복학생들은 뭐 20대 중후반 되니까 10년 이내의 차이. 선생님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미소에 필요한 국제정치 아니냐고 그게 뭘 배우고 싶냐고 그러니까 이 게릴라전이나 뭐 이런 걸 좀 배우 그런 건 왜 안 오냐 군사론에서 근데 그것이 의미가 없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당시에 80년대 학번들의 학생들은 학교의 강의 계획서도 중요하지만 동아리에서 읽는 그 리딩 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1차적인 것이 남북한 관계, 통일, 남북한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됐는데 그래서 좀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특히 1945년 이후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시에는 그럼 45년 이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세계 질서와 한반도를 연계해서 라고 하면 그 당시 아주 붐이 일고 있었던 거는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붐이 일고 있었던 게 아니라 수정론이 뒤늦게 국내에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와서 보니까 브루스 커밍스의 그 Origins of the Korean War는 초판이 1980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채 번역 한참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짧은 뭐 논문들 또는 저기 들고 있는 가령 뭐 Child of Conflict라든지 이런 논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커밍스가 보여주고 있는 수정론에 대한 수정론을 통해서 한반도의 남북한 또는 미소가 한반도에 어떻게 관여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새로들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색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국내에 오니까 커밍스가 뭐 거의 한국 연구의 대부, 실제 뭐 가장 큰 인물이긴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커밍스가 75년부터 시애틀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컬럼비아에서 PhD라고 막 아주 주니어 교수로 시애틀에 와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한국을 하니까 한 학기 내가 무슨 조교도 해줬고 커뮤니티 멤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아는 커밍스 교수보다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한국에 돼 있더라고요. 귀국을 해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내 스스로도 정리를 해야 되지만은 한국 당시의 담론 질서에서 이게 좀 더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적인 공부를 시작을 했죠. 45년. 따라서 당시에 내가 주로 읽었던 책들은 수정론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수정을 하려면 그 앞에 수정될 대상이 있죠. 그걸 흔히 뭐 전통론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정통론이라고도 부르는 트래디셔널한 거냐, 오토독성 거냐, 또는 뭐 현실주의적인 시각이냐 이렇게. 원래는 그럼 45년 이후의 역사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데 1960년대 아이들이, 소위 60년대 키즈들이 왜 이것을 수정하자고 그러느냐 하는 논이죠. 따라서 전통론부터 잠깐 보면 85년이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그 앞으로 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45년이 중요하죠. 45년 전쟁이 끝나고 풀어야 될 가장 커다란 숙제는 형식상으로는 미국과 소련과 유럽 국가들이 전승국이 되고 패전국의 위치에 선 거는 독일이나 이태리나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쟁에 승리한 미국과 소련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아까 85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읽기 어렵다고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1945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점치는 것에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실패해요. 근데 전통론의 이 논의가 혼란스러울 때 가장 오랫동안 지금 뭐 기억에 남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나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케난이라고 하는 뭐 직업 외교관이죠. 근데 뭐 학자적인 탤런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서 본격적으로는 소련 또는 동구권 이런 것에 대한 언어 또는 역사 이런 것의 훈련을 받아서 1945-46년에 당시에는 소련 쪽에 있었죠. 그런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냐면 46년 초가 되니까 이미 미국 상무성이나 재무성이나 이런 데서 그 딜레마에 걸린 게 전후가 되니까 세계 경제 질서를 새로 짜야 되는데 소련이 정말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 질서의 그 바탕이 되고 있는 뭐 브레튼우즈 협정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짜여져야 되니까 무역 질서도 그렇고 금융 질서도 그렇고 무슨 노동 질서도 그렇고 짜여지는 상황인데 소련의 포지션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국무부에다 물어본 거예요. 46년 초에. 국무부도 뭐 명확히 자신이 없으니까 45년 8월에 전승으로 소련 현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전문을 쳤더니
케난이 그걸 받아가지고 롱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역사에 남는 전문을 보내죠. 뭐 왜 그 오차가인지 모르지만 세 번 사람의 8천자, 보통은 8천자라고 그러는데 누군 또 세 보니까 이게 5천자라고 그러는 설, 여하간 굉장히 긴 전문이에요. 아마 국제정치를 하는 경우는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는데 대부분 안 읽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학자들보다 훨씬 난삽해요. 글이 읽어보면. 근데 이제 학자들이 어렵게 쓰는 게 정말 알아서 어렵게 쓰는 사람이 있고 몰라서 어렵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케난의 저 글이라 롱 텔레그램은 자기 나름으로는 소련을 자기가 상당히 꿰뚫어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긴 전문을 보낸 거죠. 46년 2월에. 뭐 저건 내가 써 요약한 거기 때문에 나한테 또 세뇌되어지는 것이지만은 전체 얘기를 보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소련은 생각하기보다는 강하게 나올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소련의 그 당이나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당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인서클먼트도 있다.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군들은 막스레니즘의 그런 기본적인 골격에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 간의 갈등이 있을 것이고 또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전승국이지만은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Everything must be done to advance relative strengths of USSR. 따라서 너무 순진하게 미소 관계가 잘될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소련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전문을 보내죠. 그렇게까지 근데 그 전문을 받고 너무 어렵고 길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충격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어요. 소수 의견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유심히 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얼마 있다가 케난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거를 조금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다시 오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국제정치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대중지와 국제정치 전문지의 중간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Foreign Affairs에 그걸 좀 풀어서 쓰는 논문을 짓게 되죠. 아마 Foreign Affairs 100년 중에 그 저자가 X로 나온 거는 그 또 있나 잘 모르겠어요. 저자가 X, 그러니까 외무부 직원이었기 때문에 익명으로 낸 거죠. X 해서 Sources of Soviet Conduct. 그래서 대체로 그 46년 롱 텔레그램의 얘기를 풀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봉쇄 정책을 원칙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물론 이제 케난이 이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얘기를 해요. 아마 외교관 내지는 국제정치학자로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4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1901년생인데 2005년인가? 나중에 우리가 탈수정주의하는 게디스가 고생을 하죠. 케난의 그 자서전을 써주려고 바이오그래피를 써주려고 해서 인터뷰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 죽고 나면 그걸 내기로 돼 있는데 세상을 안 떠나니까 케난이 그래서 뭐 굉장히 한 80 정도 했으니까 뭐 그러면 대강 조만간에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고도 20여 년 4반 세기를 더 살았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나왔죠. 게디스 그 케난에 대한 최근 뭐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와가지고 근데 케난이 그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봉쇄 정책의 아버지는 케난이 됐는데
나는 그렇게 봉쇄 정책을 그왜 실제 미국이 취했던 것처럼 군사적으로 그 미국 소련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라는 의미에서 봉쇄 정책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건보다는 상당히 유연성이 있는 저기 뭐 영어 단어로 좀뭐 Adroit and vigilant application 뭐 이런 식으로 세련되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실제 실무에 가서는 결국 한국 전쟁으로 연결되는 사태까지를 여하간 그렇더라도 케나니 보고 있었던 것은 전후 질서의 그 중요한 것은 스탈린이 추구하는 소련의 세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그 봉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 이게 처음엔 소수 의견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뭐 47년 트루먼 닥트린 더구나 한국 전쟁을 치르고 미소가 본격적으로 세계를 양분해서 동맹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보니까 케나안의 해안이 있었다고 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기울어지게 되고 케나안 본인은 스스로는 불편해져. 자기가 얘기했던 것보다는 그 너무 짝퉁의 케나안 유해 그 봉쇄 정책이 현실의 미국 외교 정책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60년대까지는 이런 전통 또는 정통적인 해석이 기본적으로 전후 세계 질서는 미소 간의 협력보다는 갈등의 모습으로 세계 질서가 짜여져 가고 그것의 중요한 책임은 스탈린한테 묻게 되는 분위기였죠. 근데 60년대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의 제1기라고 했어요. 유럽의 전후 회복 또는 뭐 일본 내 전후 회복, 중국의 등장 이런 속에서 거기다 월남전을 겪으면서 굉장히 복잡한 변화가 왔고 특히 미국의 젊은 세대들한테 또는 젊은 학계에 있는 그룹들한테 그 전후 세계 질서 또는 국제 정치를 좀 새롭게 봐야 되지 않는가? 이 책임이 모든 책임이 과연 소련한테만 물을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그 상당히 많은 책임은 소련보다는 미국한테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반론이 등장하기. 그게 수정론의 시작이죠. 60년대. 물론 커밍스의 경우는 특히 이제 한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가지고 그래도 그 미국 학계에서 스타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한국 문제가 한국이 작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커밍스가 그래도 예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하나인데 커밍스는 제가 뭐 간략하게 저게 Child of Conflict에 나오는 결론인데 커밍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상당한 부분은 미국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따라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45년 8월 이후에 양쪽의 국제주의적인 그런 그 국제정 외교정책 속에서 오히려 미국이 45년 8월 그 종전이 되자마자 사실상에 de facto containment를 하기 시작했다. 45년. 그러고 굉장히 빠른 시기에 봉쇄 정책이 시작되어지고 또 한국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48년 9년 되면 롤백에 이 반격 정책으로 미국이 오히려 공격적인 그 세계 질서 운영 또는 대소 정책을 선택함에 따라서 사실은 한반도 전쟁 또는 동아시아 냉전의 기원에 굉장히 중요한 책임은 오히려 소련한테 묻는 것보다도 미국한테 물어야 될 부분이 훨씬 많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
수정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60년대, 70년대 자리를 잡게 되죠. 그렇게 보면 내가 귀국했을 때 보면 80년이면 한 10년 내지 15년 정도가 늦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한국에서는 80년 귀국을 해보니까 수정론의 책들은 요즘으로 치자면은 뭐 완전히 빨갛지는 않지만 거의 핑크색의 책으로 간주되어져서 원칙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안 읽고 못 읽고 학생들은 그것만 읽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따라서 이것은 조금 더 그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우리가 한국전쟁에는 나쁜 의미에서는 꽃이었으니까 한국전쟁을 치렀으니까 냉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전쟁이 일어났고 또 쉽사리 이 냉전의 와중에서 한국은 탈출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휘둘려야 되는가 남들의 시각에 의해서 그런 의미에서 공부는 시작이 됐던 것들이에요. 그 밑에 있는 거는 New Evidence on North Korea. 뭐 얘기할 기회가 90년대 가서 좀 있을는지 모르지만 탈냉전이 되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죠. 1945년부터 91년까지의 연구는 왜 복잡해졌냐면 첫 번째로는 소련이 해체되어지고 동굴아파가 체제가 다 개혁개방이 되니까 북한이나 중국 빼고는 냉전 시기의 문서들이 자의반 타의반 본격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돈에 의해서 뭐 빼돌려지기도 하고 일부는 뭐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알려지게 되고 그런 것에 전형적인 거죠. New Evidence on North Korea도 오히려 서울과 평양의 문서는 뭐 실제로 없기도 하지만은 별로 그 공개된 것이 상대적으로는 적은 것에 비해서 짧은 시기에 상당한 양의 러시아 문서들이 공간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Bruce Cummings vs. Catherine Weathersby 두 사람의 그 짧은 문서를 가지고 논쟁들이 걸리는 시비들이 걸리죠. 커밍즈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웨더스피는 뭐 그냥 아주머니 비슷하게 공부를 하다가 소련 문서들에 접하게 되고 그런데 브루스 커밍스는 한평생을 한국전쟁으로 대가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문서가 나왔는데 상당히 틀린다. 그동안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는 뭐 영어로도 두 권이고 뭐 우리말로도 번역해 놓으면 아마 다 번역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아마 그 중에 상당 부분에 이제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 있죠. 왜 그러냐면 한국 전쟁 문제를 우리가 한국 근 현대사의 1945년부터 53년 되게 뭐 8년사 전후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경우에 중요한 줄거리는 이거예요. 이 시기에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휴전이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냉전의 동아시아의 기원을 한반도로 들여다보는 것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주책임은 미국에 있느냐 소련에 있느냐. 두 번째는 한반도의 남쪽에 있느냐 북쪽에 있느냐. 그 두 가지의 작업 가설에 대해서 현대사를 하면 할수록 문서가 완벽히 공간되지 않으니까 뭐 위험부담률이 늘 있죠. 공간이 돼도 뭐 위험부담률은 있지만 근데 문서가 공간된 중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 공간된 문서들을 보니까 우리가 여태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련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수정론은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에 소련은 사실은 굉장히 방어적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또 하나는 김일성과 이승만의 역할에서 김일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북한 문서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문서 때문에 역으로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가령 뭐 밝혀졌던 것들이 이런 것이에요. 오늘날 정보 체제에 따르면 그게 모를 수가 있나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미스터리 하나는 김일성과 스탈린이 몇 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카밍스가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쓸 때도 몰랐어요. 근데 카밍스의 가설에 따르면은 소련의 역할과 김일성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작게 하려면은 적게 만났고 중요한 얘기를 안 한 것으로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웨더스피가 들고 나온 것은 그게 아니다. 49년 3월 첫 번째 스탈린과의 만남은 물론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당시에 뭐 북쪽에서도 한국 사회경제사의 20세기의 그 대표적인 스타였던 북으로 넘어간 백남훈 씨가 기행문을 따라가면서 남기고 있어서 그건 뭐 간 건 뭐 확실하죠. 근데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하는 것 같은 것은 기록이 없었죠. 더 결정적인 것은 두 번째 갔냐 안 갔냐의 싸움을 커밍스의 책이 나올 때까지도 하고 있었어요. 모스크바를 갔냐 안 갔냐. 근데 이제 웨더스피가 찾아보니까 3월 30일부터 4월 25일 동안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사정. 그런 싸움이 이제 걸리는, 나중에 뒤로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미 근데 그 현대사 연구 자체에서는 이 60년대 세대들이 수정론의 목소리를 도두고 있고, 우리는 한 10년 내지 15년 뒤늦게 80년대 세대들이 수정론을 받아서 막 줄치면서 공부하고 시작하고 있었고, 나도 그때 본격적으로 난 책에 줄을 안 치기 때문에 그냥 들여다보고 있는, 또 읽고 얼마나 똑같은 책을 다르게 읽는가, 커밍스의 책을 읽고 학생들과 내가 읽어서 얼마나 다르게 읽는가 하는 토론들을 할 수밖에 없는 세월이었어요. 근데 이미 그 영미권에서는 70년대가 되면, 아까 시기에 70년대는 대땅때 시기라고 그랬어요. 대땅트가 되니까 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포스트 리비전이즘으로, 저거를 포스트란 말을 뭐로 번역해야 되는지 잘 어떤 게 좋은지 몰라서, 뭐 아마 그 당시에 논문들을 내가 쓰고 그럴 땐 후기 수정론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요즘은 그냥 뭐 탈수정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것의 대표 선수가 게디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뭐 굉장히 활발하게 활약을 하죠, 예일에서. 그 당시에 읽을 수 있었던 거는 Strategies of Containment. 저건 이제 그 수정본이니까 그렇고, 저게 초판은 아마 바로 그 시기에요. 80년대 나오고 있었던 것이고, 그 뒤에 제목들이 재밌어요. We Now Know라고 하는, 읽어보면은 그 now의 뜻은 이중적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는 알게 됐다. 문서들이 양쪽이 다 나오기 시작했고, 이념적인 시각도 탈냉전이 되니까 조금 더 자유로워졌고, 그러니까 새롭게 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여전히 현재까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런 의미의 we now know일 수도 있죠. 따라서 게디스는 We Now Know나 그 다음 The Cold War A New History는 이런 식으로 예일에서 대형 강의를 한 거예요. 예일 학부생들한테 문서가 공간된 것, 또 이념적인 경직성이 조금 완화된 형태에서 우리가 뭐 여러분은 그 이후 세대지만 여러분의 부모들이 어떤 그 세월을 살았던가 라고 하는 얘기로 베스트셀러에 가깝게 많이 팔리는 책들을 게디스가
쓰게 됐죠. 근데 얼마나 포스트냐? 그러니까 97년에 We Now Know나 2005년에 Cold War 전에 그 80년대 내고 있었던 대표적으로 그 당시의 대표적인 Strategies of Containment 같은 걸 보면 한 네 가지 포인트에서 자기는 수정론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수정론이 해석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제국주의적이다 이런 것은 자기가 문서를 들여다보는 한은 수긍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미국이 제국인 것은 동의하겠는데 알다시피 그 레닌류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공식에 따라서 전개되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미국 외교문서들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1차적인 고려는 오히려 국가 안보, 내셔널 시큐리티가 최우선적이 되어지고 물론 그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강화라고 하는 것이 따라붙기는 하지만 그것에 국가 안보가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종 관계가 바뀐 분석이다. 지나치게 경직화된 경제적인 해석. 그래서 자기는 그대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는 이런 미국의 일종의 제국주의적인 것과 그 소련의 수정론에서는 오히려 소련이 그 방어적인 자기 안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냉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보기엔 꼭 그런 것 같지 않다. 그 냉전이 완전히 불가피하냐. 70년대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대땅트라고 하는 거는 미소가 본격적으로 싸움이 붙지 않는 어느 정도 완화된 질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죠. 세 번째는 미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제국주의적인 원천이면 경제적인 이해 그 기본 공식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확산될 수밖에 없, 필연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유럽의 경우도 그렇고 또 여타 지역도 적지 않게는 초대 미제국이 초대받은 측면이 상당히 있다. 뭐 마셜 플랜도 그렇고 그 적지 않게 도움을 상대방이 원해서 갔는데 왜 이것이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네 번째는 이런 그 40년에서부터 50년대 후반까지의 미국의 외교정책이 정치 권력의 기득권 세력들의 그 일반적인 선택이었고 미국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그것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게디스는 그거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객관적으로 당시에 폴이나 이런 걸 보면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이제 네 가지의 자기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70년대, 80년대 하게 됐죠. 그러니까 자연히 수정론, 이 수정론하고 탈수정론이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상 밖에 비교적 빨리 냉전이 종전되면서 문서가 공간되기 시작하고 그 이념적인 경직성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사태를 파악하니까 상대적으로는 게디스류의 해석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죠. 근데 약간 게디스는 따라서 뭐 승승장구했는데 90년대 들어와서 2000년 저 콜드워까지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게디스가 지나치게 그 자족하거나 만족 또 지나치게 소련 책임으로 냉전을 해석하려는 것이 아닌가 스탈린의 모든 책임을 묻는
이런 반론들이 이제 최근 10년 동안에는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고, 1980년대는 이런 연구들을 볼 수 없었는데, 그 이후에 어차피 좀 알아야 되니까, 뭐 지적위원회면 이 저거를 지구 다면론이라고 내가 부르는 것은, 저기 나오듯이 본인 스스로는 a more international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가 필요하다. 조금 더 공간적으로 확대되어지고 또 무대 스테이지도 다양한 식으로 냉전을 바라다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하버드 있죠. 웨스트 하드라고 하는 학자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태어나서 공부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 생각의 지적연애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개념화해 나가냐고 하는 것은 뭐 따라가 볼 필요는 있죠. 웨스트 하드 경우에는 이름에서 보다시피 노르웨이 태생이고 영국에 주로 있었죠. LSA에 있다가 대체로 뭐 영국에서 스타가 되면 미국에서 뽑아가니까 하버드로 옮긴 지는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서서히 문서가 상당히 많이 공간되고 그것을 바라다보는 시각도 전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정치적인 시각에서부터 자유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흔히 우리가 뭐 세계 4대 연구소 그러면은 그 싱크탱크로는 우드로 윌슨 그 센터에서 모으고 있는 냉전 자료들 또는 것의 분석, 그것이 하나. 두 번째는 하버드에 있는 냉전 프로젝트 하나. 세 번째는 LSE에 있는 그 냉전 프로젝트 하나.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화동사범대학, 상해에 있는 화동사범대학의 션주아라고 하는 교수가 이끌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그 아시아권의 세계적인 냉전연구소, 흔히 4대 냉전연구소라고 그러는데, 웨스트하드는 그렇게 보면 두 개를 다 장악한 셈이죠. LSE의 그 냉전 프로젝트는 사실 웨스트하드가 만든 건데, 하버드가 부르니까 뭐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 부르니까 뭐 별로 아까워지 않고 단숨에 하버드로 이제 옮겨간 지금 상황이죠.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냉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한반도고, 또 여전히 뭐 여러분들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다 피해를 보고 있죠. 대학 생활의 중요한 것이 뭐 취직도 그거지만 남학생들은 군대를 가야 되는 문제가 걸리는데, 이것도 다 이제 냉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냉전 연구가, 한국의 세계적인 냉전 연구소가 없어요. 아마 언젠가는 무슨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세계적인 냉전 연구소가 사실은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을 한다 그러는 경우에 웨스트헤드가 하버드에서 데려갈 만큼 유명해진 게 영국에 있으면서 Cambridge History of Cold War라고 하는 그 세 권으로 한 뭐 2-3천 페이지 되는 멀티 볼륨의 냉전사를 내죠. 혼자 쓴 건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목차를 보니까 전 세계에 73명의 내노라 하는 냉전사가들이 다 동원되는데, 정작 우리는 냉전사의 꽃, 나쁜 의미에서 꽃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뭐 반드시 영미권에서 내는 책자의 것을 싫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동시에 세계적인 담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나마 그 현지화의 화동사범대학의 연구소도 이것도 문제죠. 왜 그러냐면 냉전사를 해석하는 방식이 중국하고 우리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냉전은 1972년에 끝난 거로 돼 있어요. 미중 화해가 이루어진. 근데 뭐 우리는 웬걸? 그 이후에 지금 40여 년의 그 계속되는 냉전을 계속 겪고 있는데. 또 한국 전쟁을 중국이 해석하는 것과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같이 싸웠는데. 물론 이제 현주화라고 하는 사람은 교과서적인 해석보다는 조금 새롭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름을 거명하는 사람들은 그 나쁘게 말하면 약간은 다 아웃사이더죠. 현주화도 원래 젊은 시절 여러분들 나이 때는 사회과학원에 있다가 문화대혁명이 돼가지고 때려치고 한 10년 놀았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사업을 했는지 돈을 벌어가지고 냉전에 관한 사료들을 현주화는 다 자비로 출판을 했어요. 방대한 양을 뭐 중소 분쟁 소련에서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죠. 지금 뭐 화동사범대학 있는 그 냉전사연구센터도 처음 시작은 본인이 그러니까 거의 정력과 돈과 뭐 모든 것을 스스로 투자해가지고 이제 적어도 아시아에 관해서는 발언권을 일정하게 획득하는 변화를 겪게 됐는데 이렇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한 냉전을 하는 경우에는 탈수정론까지였지 않겠냐. 근데 뭐 80년에 내가 들여다보면서 이미 탈수정 게디스가 즉 서서히 그 비판들을 일정하게 또 받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뭐 그 시기에도 이미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냉전의 피해는 우리가 입었는데 한국전쟁은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대전 규모의 사상자가 난 전쟁이에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냉전을 주로 미소나 또는 유럽 중심으로만 들여다본다 그러면 실제 나머지에서 죽은 건 어떡하냐. 이제 웨스타드 같은 사람은 노르웨이 출신의 영국에 있었으니까 이런 정도 생각을 한 거죠. 아, 미국 미소나 유럽은 냉전인데 아시아에서는 열전이 일어났다. 웨스타드는 뭐 중국을 그 자기 필드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제3세계라고 하는 것이 냉전에 상당한 또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글로벌 콜드워의 시각에서 봐야 돼. 그러면 웨스타드가 얘기 다 한 거 아니냐? 근데 반드시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죠. 우리가 전쟁과 평화를 지난주에 한 거나 오늘 그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 현대사를 들여다보면 불가피하게 특히 앞 시기로 가면 갈수록 외교 정책사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우린 지금 생각에 우리 운명을 우리가 상당히 좌지우지한다고 그 자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한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는 상태의 결정들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제 정치를 모르고 한국 정치만을 공부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모른다는 거죠. 국내 정치를 공부하면은 그 속에 살았던 우리의 삶이 보이는가라고 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커지니까 그러면 한반도의 대부분의 문제는 남북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닌가. 분단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따라서 통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모든 것이 풀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러나 초기로 가면 갈수록 더 큰 것은 국제 질서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사실은 좌지우지됐던 것들이 결정적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국제 질서를 냉전 질서를 어떻게 봐야 되냐고 하는 것에 전통적인 시각이 있고 수정론이 있고
탈수정론이 있고 이제 2000년대로 들어오니까 지구 단면론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내 삶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 저 중에 하나를 그냥 고르면 되냐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내 생각에는 아마도 만약 냉전사 연구가 세계적인 그 지적적인 차원에서 제4기 연구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5기 연구쯤은 아마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한국에서 나와야 되는지 모른다. 더 이상 할 얘기 있냐? 있죠. 가령 그것이 국제체제와 유럽이나 미소는 냉전이었고 아시아는 열전이었고 제3세계는 탈식민화되는 속에서의 여러 가지 그 영향권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 비중치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겪었던 한국전쟁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 웨스타드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반드시 같은 입장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웨스타드가 따라서 지구 냉전은 구미, 아시아, 제3세계. 그러고 실제 냉전이 벌어진 영역도 이것을 냉전이니까, 전이라고 하는 건 전쟁 아니에요? 콜드 워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 개념에서 나와 너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미움의 관계를 그 전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초기에는 초강대국들의 정치군사적인 연구가 냉전의 중심이 됐는데, 웨스타드 얘기는 액터적인 차원에서도 글로벌의 그 콜드워가 되지만은 사실은 그게 삶의 여러 군데에 속속들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인 차원, 동시에 과학 기술적인 차원. 아마도 뭐 웨스타드 입장에서는 이 핵무기라고 하는 무기 체계의 굉장히 빠른 속도의 개발이라는 게 실제 냉전에 영향을 미치죠. 뒷땅뜨 같은 것을 설명하는 경우는 우리가 잠깐 보여줬지만은 미소가 가지고 있었던 제2공격력의 확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뒷땅뜨가 일시적으로 찾아왔던 요소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냉전은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사람들이 문화나 아이디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화 냉전이나 아이디어 냉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동시에 그 다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틀을 넓힌 건데, 웨스타드 경우에 이렇게 발로 넣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경우에 초기 냉전의 한국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얘기죠. 웨스타드 얘기는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을 때는 그거보다는 뭐 치열한 열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시기별로 나눠서 지금 얘기하는 글로벌 지역 또는 국가 또 그것들이 움직이게 되는 스테이지도 그것이 정치군사 경제적인 것이냐 과학기술적인 것이냐 아니면 문화 아이디어적인 것이냐가 어떻게 얽혔냐고 하는 것을 자세히 얽힌 모습을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는 게 요즘 미국에서 영미권에서 나오는 글을 보면 최근 유행하는 게 냉전 시기에 그 제3세계에서 영화가 미국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가,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전쟁적인 냉전에 필요하죠. 분석은 필요한데 그거는 아마 우리 경우는 전체 틀 속의 어느 부분으로 연구되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냉전의 전체가 되기에는 우린 그거보다는 더 힘든 냉전적인 삶을 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세월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련 속에서 한국 근대사 연구라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왜 그러면 한국 근대사인데 저렇게 서양 사람들의 글만 봤단 얘기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 것들을 보는데 우리 것들을 보면서 당시에 답답했던 것은 탈냉전론이 우리한테 도입된 게 한 15년 정도 늦었다고 한다면 수정론의 도입도 그거 비슷하게 늦었고 지금 뭐 웨스타드류 스타일들이 그 요즘 사학계에서는 그런 게 유행이니까 뭐 청나라 청대사 연구를 다 새로 하자 그래서 뭐 신청사 연구처럼 냉전 연구는 다 새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뉴 콜드 히스토리들이라는 명명으로 작업들을 해요. 뭐 웨스타드도 그런 부류를 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우리 그중에는 우리가 대표인데 그 삶의 애환을 겪은 건 우리 국내는 신냉전 연구가 없어요. 왜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처음 그 전통주의적인 해석 또는 정통주의적인 해석을 우리가 뭐 나만 해도 고등학교까지 그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고 대학 와서는 별로 그런 공부를 하는 그 교과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뭐 북괴 야욕과 뭐 소련의 그 가지고 있었던 세계적인 그 공격적인 뭐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식의 그게 전통주의적인 해석 방식이었죠. 이게 미국이나 영미권에서 가령 60년대 그 월남전 세대들 이런 것에 의해서 상당히 논쟁이 들어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한국전쟁 연구와 남한의 한국전쟁 연구는 양극의 그 극좌와 극우로 나눠져 있었죠. 북에서는 당연히 한국전쟁은 미 제국주의와 이승만 괴뢰 정부의 야합으로 생각했고 우리는 당연히 소련의 스탈린과 김일성의 뭐 책략에 플러스 마오의 뭐 관계가 결합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런 피를 흘렸다 이렇게 돼 있었다. 뒤늦게 그 냉전론의 시각에서 아니 그게 그런 것이 아닌가? 그게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한 국내의 담론 투쟁이 벌어. 게디스가 얘기하는 포스트 콜드 리비전니스트들은 일종의 타협 아니었어요? 제3은. 아이 그거 보니까 미국 책임도 있고 중국 저 소련 책임도 있다. 그러고 그 당사자들 책임도 있다. 그럼 한반도 경우는 남북의 책임도 다 있어가지고 두루두루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식의 일종의 복합론에 가까운 얘기가 진행되어졌는데 그 게디스류의 해석이 또 한 10년 정도 우리는 아마 거의 뒤늦게 자리 잡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세계 냉전사 연구는 4기를 넘어서서 이제 5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 5기는 한국이 선도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 2.5기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주 가혹하게 얘기하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전통적인 시각에서 냉전을 연구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문서들을 볼 생각을 별로 안 했고 수정론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것에 맞는 사료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서나 해석하는 방법들에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진도가 안 나간 거죠. 따라서 왜 전 세계에서 냉전사 책을 내는데 한국 사람을 하나도 초대를 안 하냐. 아니 뭐 꼭 영어로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누가 영어로 번역하면 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게 시대보다는 굉장히 뒤늦은 해석하고 있다고 아마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들여다보는 방식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 사기의
지적연애를 거쳐서 결국 현대사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국내에 우리한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특화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뭐 한국전쟁에 관한 중요한 헌조술이 안 나온 거는 아니에요. 뭐 두껍게 나온 책들이 있죠. 뭐 박명림 교수나 뭐 정병진 교수나 이런 책들이 나왔지만은 그게 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현대사를 해석하는데 그 주목을 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걸 꼭 알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냉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역사죠. 또 다음 시간이나 이제 넘어가면은 점점 뒤로 갈 텐데 19세기 역사나 또는 그 중국을 포함한 3000년 역사나 이런 쪽으로 가겠는데 더구나 지난 45년부터 91년까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우는 살아있는 역사고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직 냉전을 졸업하지 못한 공간이니까 뭐 큐바도 이제 뭐 저렇게 바뀌고 있고 뭐 미얀마 바뀌고 사실은 우리가 유일하게 치열한 싸움을 그 냉전을 계속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고 특히 아마 전 세계 냉전사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해보겠는데 왜 그러냐면 분석을 해보면 두 케이스를 소개를 하겠는데 한국 전쟁이 정말 왜 났는지 또는 냉전사의 두 번째 시기인 대땅뜨의 한반도는 왜 대땅뜨가 안 됐는지 그런 거를 하는데 그것을 바깥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가 어디까지 읽을 수 있는가 우리가 문서 같은 것을 넣고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커밍즈가 이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를 쓰고 뭐 그게 상도 받고 개인적으로 난 잘 아니까 커밍즈가 한국어를 얼마나 잘 아는지도 잘 알아요. 아주 단적인 예로는 나오고 만나면은 내 영어가 어설픔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절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영어로죠, 둘이. 그 얘기는 내가 하는 영어보다 커밍스가 하는 한국말이 익숙치 않다는 거죠. 커밍스가 이제 재원은 한국분하고 해서 상대적으로 한국말이 많이 늘었는데도.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동아시아를 미국에서 전공하는 경우에. 근데 이제 나라의 크기에 따라서 중국사 연구나 일본사 경우는 정말 네이티브처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령 중국의 대부가 되는 페어뱅크나 일본의 라이프샤워나 이런 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그 해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어설픈 그 네이티브보다는 훨씬 뭐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줄 아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한국만 해서 그 동아시아의 세계적인 학자가 굉장히 되게 어렵기 때문에 커밍스 책이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격찬했던 게 드디어 한국말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한국 사료들을 정리한 연구서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글을 쓴 사람들이 한국어를 모르는데 내가 그걸 아는데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뭐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몫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정하게는 따라서 분석 시각도 그렇고 그 사료들을 그 다루는 면에서 그거는 한국 현대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어제 오늘 시끄러운 가령 북한을 읽으려고 해도 우리는 북한을 자꾸 남의 눈으로 남이 읽은 것에 따라서 그것을 귀동냥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어요 북한은 북한 독특한
그 언어와 행동의 기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평생을 들여다보고도 아마 해결이 잘 안 나는. 그거는 한국에서 일차적으로는 해야 될 거고. 아 그러면은 뭐 쉽지 않냐. 근데 단 어려운 것은 그 일부를 내가 끝내면서 하는 얘기는 한반도의 그 한국 현대사나 또는 북한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냐? 안 보인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의 상당한 부분은 지난 50년, 60년을 되돌아보면 더더구나 초기는 압도적으로 국제체제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북한 전문가인데 한국 전문가인데 또는 중국 전문가인데 그렇게 자기를 규정하는 한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한국학이나 한국에서의 정치학을 제대로 하려면 국제정치학에 대한 제대로 된 안목이 없이 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을 들여다보는 또는 지역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양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실존적인 삶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남북한의 관계사 또는 국제체제사 그리고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내 질서사를 엮어내는 그 PD의 능력을 어떻게 개발하냐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또는 뭐 나에게도 늘 그 최대 숙제일 수밖에 없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어디도 그렇게 풀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한 네 개 그런 지적위원회를 매개로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통적 시각도 아니고 수정적 시각도 아니고 탈냉적 시각도 아니고 웨스타드 시각도 아닌 제5기의 시각에서 1945년부터 91년을 우리 나름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를 한 10분 정도 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두 가지 얘기를 조금 보탤게요. 첫 번째는 한반도의 냉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또 그렇게 해서 한국 전쟁을 치르게 됐는가 하는 얘기를 앞에 얘기한 전통론이나 수정론이나 또는 탈수정론 또는 웨스타드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하는 얘기를 좀 하겠고 두 번째로는 70년에 왔던 모처럼의 기회를 우리는 왜 놓치게 되는가 또 정말 기회는 있었던 것인가 그 탈냉전에 하는 얘기를 일단 좀 풀어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린 것은 지난 시간에도 한반도에서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북한 관계나 또는 양 국가의 국내 체제를 들여다보는 것만 가지고 보여지진 않는다. 그 삼중의 결합체 모습이다. 그 전쟁과 평화의 모습은 라고 하는 지적을 했듯이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방식도 그 세 분석 수준에서 동시에 조명을 하지 않으면 스포트라이트를 조명하지 않으면은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또 1980년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이 논의들이 상당히 치열하게 학생들 간에 또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벌어졌어요. 국제체제와 한국 현대사라고 하는 얘기는 저기 얘기하다시피 80년대의 현안 문제로는 사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수그러졌지만은 뒤늦게 전통론과 수정론의 핵심 논쟁 중에 하나가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친미와 반미라고 하는 시각으로 많이 논의됐던 세월이었죠. 그 당시에 내가 했던 얘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친미나 반미가 아니라 쓸 용자의 용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얘기들이 80년대 중반에 내가 했던 얘기였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초강대국, 힘이 압도적으로 강한 미국이나 소련같이 힘이 센 국제정치에서 주인공이 아닌 경우에 그 나름의 그 자기 삶을 풀어나가기 위한 그 바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서 아마 이거는 이 강의의 첫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질문일는지도 몰라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그 이 언행의 기본 양식에 대해서 최대한 적응해야 되는 것인가,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과감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을 품고 또 하나의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대학생활의 첫 고민이었다고 하는 얘기로 내가 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정치단이나 국가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적인 일면이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힘의 역학관계가 비대칭적인 경우에 치열하게 맞설 것인가, 반우회세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그 적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길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죠. 그 내가 풀어나가는 방식은 어쩌면 친외세나 반외세 또는 친미나 반미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당시에 80년대. 80년대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그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느 편도 아니란 얘기 아니냐. 친미론을 전개하는 쪽에서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미론을 전개하는 쪽에서는 그 나름대로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세월의 흐름 속에서는 그 당시에 비해서는 지금 30여 년이 흐른 속에서는 그 용외세론이라고 하는 입지는 상대적으로는 훨씬 편해졌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삶의 공간을 확대하는 속에서 가령 뭐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품어나가냐 뭐 이런 논의들이 이제 초보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하는 데까지는 못 갔더라도 그 친미냐 친중이냐는 그 소박한 논의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게 이제 아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따라서 한국 현대사를 이해한다는 게 얼른 생각하기에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엉뚱하게도 굉장히 국제정치를 제대로 모르고 한국 현대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아주 제한된 부분을 또는 뭐 코끼리 만지기 식의 접근 방법의 위험성이 많다. 따라서 이 요즘은 한국사를 전공하는 분야에서도 현대사들을 과감히 다루고는 있지만은 특히 그것이 국제정치학 또는 국제정치사에 대한 이해 없이 하는 한국 근현대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현실은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왜 외세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작은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잘 손을 안 대려고 그러죠. 안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반쪽의 현실을 아마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 분단체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분단과 통일이라고 하는 요소를 나는 국제정치학 전공인데 또는 정치학 전공인데 왜
북한을 알아야 되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난 50년 냉전사를 보면 그것이 남북한 관계가 양쪽의 국내 또는 국제에 미치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바꿔서 얘기하면은 국제 정치학이나 한국 정치를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관계를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따로 공부해가지고는 제대로 되는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마지막은 국내 파트죠. 역사를 공부하면 이제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의 하나가 그 프레젠티즘이라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의 시점에서 역사를 그 과거를 되돌아보는 이 위험성은 가령 1945년에서 50년을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는 경우에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은 가장 위험한 그 함정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의 우리 한반도에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1945년에서 50년, 53년에 세계 질서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사실은 전혀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각에서 그 당시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딴 얘기가 되겠죠. 그야말로 연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라마 쓰기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정치를 공부를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수준이나 남북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동시에 해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국제 정치 분단 체제, 국내 체제라고 하는 것을 잘 엮어내서 그것이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서로 얽히는가를 들여다보는 작업이다. 그것을 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샘플을 보이겠다. 얼마나 어떻게 보란 얘기냐 하는 얘기죠. 왜 1950년 6월에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는가? 다시 되돌아보면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한국은 1910년에 일단은 국가가 죽었어요. 국가의 사망이라고 하는 게 요즘 이제 작은 연구 토픽이 되고 있지만은 그렇게 흔한 일은 사실은 아닌데, death of state라는 게. 우리 경우는 죽은 것도 희유한 기록인데 30몇 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하는 것도 또 이례적인 케이스였죠. 두 개 다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였는데 그것도 본격적인 연구는 별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1910년 전후를 내가 공부를 하면서 무슨 궁금함이 있었냐면 1910년 그 시대에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20대의 뭐 대표적인 지성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나라가 없어졌다. 어느 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어졌다. 이런 것처럼 조선왕조가 갑자기 끝났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것은 단순히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자기 개인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결관계를 가지고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질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뭐 대혼란이죠. 45년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에 그 자료들이 비교적 오히려 1945년 식민지 시기 자료는 여러분들이 보기가 쉽게 돼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 한국사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나왔던 뭐 신문들 또는 주요 잡지들 같은 거는 우리가 쉽게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거는 요즘 무슨 웹툰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는 그 스토리들이에요.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45년도 보면 당시에 조선에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마도 우리는 다시 나라를
회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독립운동이 많이 있지 않냐, 그거는 굉장히 오늘의 시점에서 보는 거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절망스러웠던 거예요. 그 작은 것을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에 굉장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크게 얘기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100년, 200년 가는 것도 아니야, 일본이 지배라고 하는 게. 그런 그 생각들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었던 세월이죠. 그러면 1945년이 시작, 8월이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대로 사실은 누구보다도 혼란스러웠어요, 우리는. 일본이란 나라가 어쩌면 내 생전에 계속 일본 치하에서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나라가, 우리나라가 없어졌다고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패전을 했다고 하는 사태가 발생. 그러니까 오늘날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진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보도도 안 나와 있었고, 8월 초에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경성방송국이 제대로 된 한국어 방송을 시작한 것은 8월 15일이 아니고 9월 초쯤 돼서, 이게 일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야? 함부로 대들었다가 나중에 더 크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8.15를 맞이하게 되는데, 맞이하게 되면서 더더구나 혼란스러운 것은 아까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미소가 협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국무부 재무성이나 상무성조차도 몰라서 국무성에 물어봤더니 국무성도 갈려가지고 캐나니 오늘날 보기에 맞게 썼다는 거지, 그 당시에 다수는 그래도 전승국이면 뭐 이렇게 싸움까지 할까 이런 분위기였죠. 우리도 그 당시의 분위기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일본이 패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박하게는 둘 다 우리한테는 전승국이죠. 따라서 분위기는 잘 모르지만 그건 일반 민중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노라 한 지식인들도,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한 명의 국제정치학자도 없은 거예요. 한국에 세계적인 수준에 그렇게 단언할 수 있냐. 내가 하도 궁금해서 1910년부터 45년에 국제정치에 관해서 쓰여져 있는 글을 다 한번 뽑아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망한 게 국제정치 때문에 망했는데,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 뭐 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이게 일본이 지금 싸움을 시작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제대로 읽은 사람이 과연 없을까. 그러니까 역사 속의 젊은 그들의, 거기 내가 김양수나 민세나 이런 사람들을 추적을 했던 것은 사실은 그 개인이야 내가 뭐 알도리가 있어요? 이 나하고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한국 현대사라는 사람도 아니고, 야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아까 뭐 당신은 냉전이 끝날 때 알았어 그런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그러면 당대 지식인들의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남북의 민의 입장에서도 누구도 잘 모른다. 막연히 아는 거는 미국과 소련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이 결국 우리 때문에 나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45년 8.15 직후에 나타났던 분위기는 국제 차원에서는 친미 친소적인 분위기가 남북에 또는 좌에 서 있건 우에 서 있건 다 비슷했어요. 좌익도 우익도 뭐 다 해방의 역할을 해준 것 아닌가. 따라서 이 부분부터 이제 충돌을 하기 시작하죠. 커밍스는 45년 8월부터 사실은 드 팍토 컨테인먼트가 걸렸다.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그 소련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45년의 그 남북의 글들을 그냥 보기에는 그렇게 복잡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지 않다. 왜냐면 미 군정도 처음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남쪽에 그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을 일방적으로 통제하지는 못하는. 왜 그러냐면 식민지식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겉으로는 대들지 못하지만은 비판적인, 저항하는 또는 아웃사이더적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사이더는 될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식민지식에서는 일정한 면에서는 좌가 더 우세하죠. 특히 그 지식인 그룹들 경우에서는 좌익적인 요소가 더 강한 요소가 있는데, 미군정이 들어와서 처음 생각했던 거는 주도권을 그 좌익이 선도하는 것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그것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8.15부터 시작하는 형세 모양을 보이지는 않아요. 당시의 글들을 보면. 따라서 나는 커밍스가 얘기하는 45년의 사실상의 냉전이 남북에서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들여다보면서. 그러면 46년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의 냉전이 뿌리를 내리는가, 열전으로까지 발전하는가를 보게 되는데, 왜 이것을 국제부터 들어오냐? 그 얘기는 국제 부분의 그 힘이 상대적으로 남북 간의 갈등이나 남북의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 세력의 갈등보다 훨씬 더 셌다는 거지, 힘이. 국제 역량 파트가. 남북한 역량이나 국내 역량보다. 이건 어쩔 수가, 뭐 객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린 준비된 형태가 아닌데, 더구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컨트롤해야 될게 정치력을 상실시켜야 되기 때문에, 알다시피 경성제국대학에는 정치학과가 당연히 없었어요. 정치학 중에도 더더구나 국제정치학은 아마 가장 위험한 분야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독립되어지면서 처음으로 국제정치학이라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고, 역설적으로 일본은 패망한 순간에 미국이 통제한 것은 군사력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어제 오늘 아베가 다시 회복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력을 제거해야 돼. 재벌을 해체시키겠다. 겉으로는 많이 안 드러났지만은 속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정치학이나 안보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제대로 공부하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이 45년 이후에 주어지죠.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력에 비해서 일본의 국제정치학계나 일본의 안보 연구 같은 것의 수준은 자기 사이즈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해요, 상대적으로는. 그것은 미국이 나쁘게 말하면 지적 거세를 시킨 거죠. 다시는 대들지 못하라고. 한국은 35년 동안 거세되어 있던 것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새로 이제 시작하는 상태가 된 건데, 46년이 되니까 커밍스의 해석은 46년 되면 사실상의 본격적인 냉전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그 중요한 책임은 미국의 봉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문서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들여다보는 문서, 봤던 문서에 하나는, 아까 얘기한 케넌이 이거는 그 소련은 소련대로 자기네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형태의 전후질서 운영을 할 것이다. 근데 재밌는 것은 탈냉전이 되고 문서들을 뒤지니까 저 니콜라이 노비코프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의 소련의
워싱턴 주재 소련 대사였어요. 케난이 저 롱 텔레그램을 보낸 것이 바로 그 알려져서 소련이 케난의 롱 텔레그램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비코프 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케난이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대소 정책은 뭐냐? 근데 거의 똑같은 보고서를 내요. 베낀 게 아니고 미국도 결국은 소련하고 손잡을 생각이 별로 없다. 저런 시각을 수정론에서는 상당히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미소 간의 그런 갈등이나 긴장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던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진행됐냐고 하는 것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면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46년 봄에 열리게 돼요. 형식상으로 미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적대 관계가 아니고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그 협의해 보겠다고 만난. 따라서 당시 문서들을 보면 국무부가 미 군정한테다 보낸 것을 보면은 이게 미소 공의가 일단 열린 상태에서 얘기를 진행하려면 남쪽에 아직은 정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군정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북쪽도 그렇고 극좌나 극우가 들어서면 결국은 이게 진행되기가 어렵다 미소 공의가. 따라서 극좌는 당시에 남로당의 총책인 박헌영, 극우로는 이승만을 지목을 하고 그 둘을 제외한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 주도권을 장악하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거에 이제 대표인물로 들어서는 것은 중도 좌에는 여운형이었고 중도 우는 김규식이었죠. 그런 문건들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것은 아직은 미국도 소련과 전 그 적 관계 그 전쟁 관계의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는 관계를 설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 대체로 46년에 사고가 나는 것은 저기 나오듯이 46년 5월 뭐 지금 초여름쯤 돼가지고 정판사 사건이라는 게 소위 위패를 찍다가 남로당이 그게 말썽이 나고 이제 남로당 조직의 불법화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46년 후반쯤 되면은 남로당이 그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고 북으로 철수를 하게 되는 지상에 있는 조직은 그런 변화를 겪게 되죠. 따라서 46년에 본격적으로 한반도가 냉전의 와중으로 휘말려 들어갔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다. 그러면 그 다음이 1947년인데 1947년을 보면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소위 트루만 덕트린이라고 하는 트루만 대통령이 트루만 덕트린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요. 이건 케난의 시각에서부터 일정하게 연결관계를 가지는 것인데 소련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죠. 일단 유럽 지역에서 소련의 그 영향력의 확대, 소련의 이익의 확대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야 되겠다. 단 그 군사적인 차원의 그 대응을 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으니까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소련의 유럽에서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정책을 시도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컨테인 봉쇄 정책의 그 핵심이었죠. 그러면 이 트루만 덕트린이 나왔으면 한반도에도 냉전이 1947년부터 본격적으로 뿌리내린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문서들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아서 무엇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당장 워싱턴 DC에서 비핵 정상회담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충분히 훈련이 돼서 착각하지 않겠지만은 형식상으로는 가령 오바마, 시진핑, 아베, 박 대통령이 만나면은 대등원 사자회담이 네 사람의 정상이 만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은 국제 정치는 그런 적이 없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만큼 대표하는 것이다. 대단히 불평등한 것이 국제 정치의 기본 속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자세히 보면 아 이게 우리의 실존적 삶의 애환이 걸린 것인데 여기에 힘이 훨씬 센 나라들이 결정하는 관계들과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들여다보면서 그 따라서 47년에 적어도 미소 간의 관계가 협력보다는 경쟁 갈등에서 유럽에서 비군사적으로 그 봉쇄가 시도되고 있었다 그러면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47년에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그 대표적으로는 뭐 그래도 초강대국으로 이제 데뷔를 했으니까 완전히 주목국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세계 그 보고서를 생산하게 되죠. 웨드마이어를 보내서 특별히 당신이 가서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중국과 한반도를 좀 자세히 보고하라. 이게 보고가 올라오는데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해서 웨드마이어 리포트가 47년에 나오고 또 국무부와 국방부가 그 종합으로 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고 국방부 합참 보고서가 나온 47년에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싸우는 거니까 주한미군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한반도를 계속 군사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정반대의 보고예요. 국방부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거기 나가 주한미군을 거기다 두고 45년에 진주를 했으니까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군사 전략상으로 별 그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남쪽이 정치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지킬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는 그 죽었던 국가가 새로 살아나서 새로운 국가로 부상할 것인지도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서. 나머지 두 개의 보고서는 일종의 신중론이에요. 따라서 아까 얘기한 케난이 당시에 정책기획국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들을 다 수렴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판단을 하냐 하면 군사력은 일단 철수를 하되 한반도의 남쪽에 대한 미국의 그 신뢰나 이런 문제를 동시에 포기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미국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정치 경제적인 지원이나 그 후원은 하되 군사적으로는 빠져나온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의 방어의 추가 핵심은 당시에 중국은 이제 뭐 내전을 통해서 서서히 마오가 통일을 해가냐 마냐 하는 속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일단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의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결과적으로 사실은 1945년에 일본은 패전국이었고 한국은 해방된 나라였는데 한국전쟁 그 45년에 분단 미소의 이해 갈등에 의해서 분단을 동아시아에서 한다 그러면 일본을 분단을 했어야 원칙적으로 맞죠. 한반도의 남북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한국이 미국한테 대든 것도 아닌데. 근데 왜 일본이 잘라지질 않고 한반도가 남북이 잘라지냐라고 하는 것은 국제정치를 들여다보는 경우에 국제체제적인 역학관계의 이해의 그 갈등 라인이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근데 한반도는 35년 동안 정치적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해방이 된 순간에 대혼란으로 들어간 거예요. 남북이 나눠지고 남쪽도 좌우가 나눠지고 북쪽도 좌우가 나눠지고 따라서 엉뚱하게 분단은 한반도가 됐고 여기에다가 이 판이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선을 치기 시작하니까 한국은 47년, 48년 NSC8 이것에 의해서 49년까지는 미군정에 들어왔던 병력들이 이제 다 나가는 사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49년 6월 주한미군 철수가 벌어지게 돼요. 따라서 이게 미국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인데 그러면 이제 수정론과 전통론과 게디스거를 다 염두에 두고 보면 설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미 제국이 한국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면 주한미군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고문단 600명만 남고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걸 이제 억지로 설명하려니까 그게 유인설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북으로 하여금 쳐들어오게 유도하기 위해서 위장 철수를 했다. 근데 당시의 문서로 봐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그러면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 그럼 이 시기에 이 얘기는 냉전이 45년부터 서서히 그 열전으로 가는 과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드라마를 다시 만드느냐 하는 쪽에서 보려고 하는 거죠. 알다시피 48년 되면 남북이 이제 단독 정부들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아까 처음 전통론과 수정론 해석에서 또는 브루스 커밍스하고 캐더린 웨더스비의 그 논쟁 이런 것들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김일성과 스탈린의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기를 읽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김일성과 오택동의 만남이다. 물론 김일성은 처음은 아니죠. 스탈린을 만난 거는 이제 49년 처음인데 왜 그러냐면 김일성 지금 김정은이 그 할아버지 모습을 이렇게 많이 흉내를 내서 연출을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김일성이 특별히 선출되는 과정에서 소련 인텔리전스나 이런 쪽 하고 인터뷰 같은 것들이 실제 진행이 돼서 뭐 그만하면은 그 북쪽의 새로운 지도자로 갖다 심을 만하다 하다 해서 이제 선발이 되는 건데 실제 처음 만난 거는 49년 3월이었어요. 저거는 뭐 수정론이나 전통론이나 다 49년 3월은 아까 얘기대로 기록이 많이 있다 가는 것이죠. 그냥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이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적지 않게 있어 왔어요. 수정론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서 만나기는 했지만은 해방전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그 전폭적인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의 요청이 중심 줄거리를 이루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49년 3월의 대화의 내용이 어디까지가 정말이냐? 그러니까 역사를 보고 나는데 자료를 어디까지 알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 시기의 자료는 여러 가지 있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은 김영삼 대통령 때 소련에서 그 한소 관계가 개선, 그 수교를 하고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달라고도 그랬지만 선물로서 이 시기의 외교 문서의 일정한 부분을 우리한테 예진이 우리한테 준 문서들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한 216, 200건이 조금 넘는 거였어요. 기억이 내가 아직도 있는 것은 저쪽에서 문서를 준다 그러니까 받기는 했는데 굉장히 불안했던 것은 우리 정부 쪽에서. 이게 내용이 있는 문서인지, 내용이 없는 문서인지가 굉장히 불안했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학교 나와 있는데 그 소련 동부 쪽 담당하는 외교부 사람이 문서를 받았는데 이거를 검증을 해보고 이게 다 쓰레기인지 아니면 나중에 창필당할지를 좀 검토를 해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볼 기회니까 단 내가 러시아어로 읽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까 현지 유학생, 유럽 유학생들에 의해서 굉장히 급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아주 거칠게.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 정부로선 그럴 수가 있는 게그 전에 그 우리 칼기가 소련 영토에서 떨어졌을 때 저쪽에서 자료를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쓰레기였다. 그런 그 속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가지고 뭐 굉장히 급하게 받아달라 보니까 그 당시 한국 현대사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내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은 49년 3월과 50년 4월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있나. 50년 4월은 그 자료에 없었고 49년 3월은 자료가 있는데 그첫 번째 만남 김일성과 스탈린 복사를 헌 이렇게 돼 있는데 잘알 수가 없는 게 번역들을 했는데 거기는 아이템에 뭐 이제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계속 뭐 북한 사정 또는 남쪽 사정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과정이 진행되어지고 군사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된 것은 거의 연필로 써 있는 상태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써 있다고 하는 건 상당히 흥미로워서 외교부 보고는 210몇 건 중에 한10% 정도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20%. 그러면 90%는 의미가 없단 얘기냐? 그래서 내가 10% 정도는 의미가 있지, 뺏기 의미가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그게 잘못됐다고 꼭그 항의를 해야 될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거는 누가 연구를 더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 러시아의 무기모 학장으로 있는 아나톨리 토크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기의 냉전사를 대표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The War on Korea라고 하는 책을 2000년에 내면서 자료집이에요. 근데 어디 자료를 뽑은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 우리말 번역도 있어요, 저게. 49년 3월에 스탈린과 김일성의 대화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풀 텍스트가 떠 있어요. 그거를 가짜로 만들었겠냐? 뭐 역사에서는 만드는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내용의 앞뒤로 보면 굉장히 잘 맞는
어떤 내용이 저 아나톨리 톡스노프 거엔 돼 있냐면은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뭐 스탈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듯이 뭐 남쪽의 경제 사정 뭐 이런 거뭐잘안 테스트하듯이 물어보고 나는데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남북한은 평화적으로는 통일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인민해방전쟁을 통해서 그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스탈린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해요.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내가 당신한테 다 물어봤는데, 첫 번째, 당신이 설명하는 것에 비해서 북쪽이 남쪽보다 그렇게 역량이 강한 것 같지 않다. 가서 설명은 어떻게 했냐면, 당신은 이제 박헌영도 데려갔고 다 데려갔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남쪽에 여전히 게릴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고, 남로당 조직이 시민봉기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전투가 발생하면 전쟁과 혁명과 게릴라가 동시에 터져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더니 자기가 들어보기엔 세 개가 다 별로 그렇게 압도적인 것 같지 않다. 두 번째는 아직 중국이 전쟁 중이다, 동아시아에서. 세 번째는 소련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미국이 참전을 하는 경우는 감당할 수가 없다, 소련으로. 지금 형식상으로는 미소가 그 냉전 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쯤은 인지 모르지만은 미소는 엄청나게 비대칭적인 힘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 잘못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엉망이 된다. 따라서 뭐라고 권하냐면 절대 전쟁할 생각은 말고 돌아가서 차라리 자기가 권유하건대는 쳐들어갈 생각은 하지 말고 게릴라전을 지원하는 방식과 시민봉기를 강화할 수 있는 길을 키우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방식이다.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는 계속돼요, 이게. 60년, 70년. 오늘날의 그 북한의 사고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이런 생각들이 또 남아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몇개 중요한 사건이 나요. 49년 8월에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을 하게 돼. 예상보다는 굉장히 빨랐던 거예요. 45년에 그 미국이 핵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리고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미국도 핵무기 보유량이라는 게 굉장히 천천히 늘어나고 있었는데 적어도 50년대로 넘어가서 소련이 핵실험을 할줄 알았는데 49년 8월 말에 덜커덕 소련이 핵실험을 하고 두 번째는 마오가 중국을 통일을 10월에.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역량이 강화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면으로는 사회주의 역량의 라이벌이 생긴 거예요. 소련이 물론 제일 중심이긴 한데 중국이 사회주의에 의해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이중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1950년 1월 12일에 미국이 애치슨 선언이란 걸 하게 되는데 애치슨 선언은 아까 47년에 이미 사실상 그런 결정이 났다고 그러지만은 아태 공간에서의 방어선을 치는데 한반도가 빠졌어요. 지도에. 이세 개의 변화를 합쳐가지고 김일성, 박헌영 팀들은 스탈린이 49년 3월에 준 숙제를 그거를 풀면은 할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뭘 아까 세 가지 얘기가 있었으니까 첫 번째로 이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게릴라전
시민봉기라고 하는 것을 압도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개척하고 중국 문제 또 특히 소련이 가장 겁내하는 미국의 개입을 우회하는 방법을 숙제를 굉장히 열심히 풀어 49년 9월 한 6개월 만에 답을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소련 공산당한테서 답을 보내죠. 이제 소련 공산당이 펄쩍 뛰고 스탈린 동지가 안 된다 그랬는데 왜 그걸 자꾸 그 무모한 시도를 하려고 그러냐고 하는 강한 답을 당시에 스티커프 대사한테 다시 보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쟁으로 가게 된 것이냐? 지금 얘기하는 세 가지 요소들이 소련의 핵실험이 성공을 하고 마오의 중국 통일이 되고 애치슨 라인이 선언되는 속에서 스티커프한테 김일성이 50년 1월 애치슨 선언이 쓴 그 주에 그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시는 형태로 문서들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부탁을 해달라 스탈린 동지한테 해방전쟁 준비가 다 됐다 어떻게 준비가 됐다는 얘기냐 미국이 참여할 수 없을 만큼 속전속결로 하겠다 개입하기 전에 뭐 짧게는 3일 정도 전쟁에 뭐 또는 미처 개입하기 전에 판을 끝내겠다 또 군사력이나 또는 게릴라전이나 시민봉기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드디어 소련이 그 스티커프 대사한테 1월 3일, 1월 말에 전문을 보내면서 국제관계의 여러 가지 상황 변동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라. 모스크바로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뭐 환호작약하죠. 김일성 팀들이. 그래가지고 3월 말에 드디어 모스크바를 가요. 가서 이제 원칙적으로 스탈린과 합의를 보게 되죠. 아까 얘기대로 두 번째 저거는 기록이 없는 상황이고 수정론에서는 굉장히 아파하는 것에 하는데 지금까지도 49년 3월은 가령 아까 얘기하는 토르크노프 저런 사람들이 문서라고 해서 공개를 다 한 상태에 있는데 3월 말에서 4월 25일까지 사이에 스탈린과 김일성의 만남은 풀 텍스트가 기록된 형태로 있지는 않아요. 이제 그 당시에 통역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돼서 남아있는 그 단어 쓰여진 것이 아니고 대체적인 논의가 이제 알려진. 근데 그 당시에 들어간 날짜, 돌아온 날짜. 궁금해서 내가 북한 신문들을 찾아봤어요. 3월 30일부터 4월 25일 보면은 적어도 김일성과 그 팀들이 평양이나 북한에 있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뭐 간 건 이제 뭐 확실히 되니까. 합의는 어떻게 봤냐면 일단은 그러면은 전쟁을 네가 얘기하듯이 단기적으로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형태로 반드시 중국의 허가를 맡아서 초단기전으로 처리를 해라. 그것에 대한 합의를 받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까지가 합의가 된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속전속결로 블리츠크릭을 허대 옹진 반도에서 병력을 모으되 평화공세를 일단 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단기 속전속결전을 해라. 라고 하는 형태의 그 3단계 전투계획 같은 것을 합의를 보고 돌아오죠. 스탈린이 워낙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기 그 5월 13일 날 마오를 만나게 돼요. 김일성이. 뭐 처음 만나는 건 아니지만은 5월 13일 날 밤늦게 가서 만나게 되는데 마오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상황. 왜 그러냐면 자기는 내용을 잘 모른 거예요. 김일성과 스탈린이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됐다고. 그것을 잘 모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이 통일이 안 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해방전쟁을 한반도에서 먼저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미소 간 또 중소 북한과 미국과의 전면 대립이기 때문에 대만 통일은 물 건너 간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게 소련이 사회주의 모국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아시아 반도에서는 자기가 종주국인데 김일성이 소련의 그 직계 라인으로 들어가면 중국하고는 어떻게 되냐고 하는데, 속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언짢은 상태에서 13일 날 밤 미팅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을 봐도 김일성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스탈린 동지하고 다 합의가 됐다. 그러니까 이 마오의 답변은 그 다 합의가 됐으면 그 뭘 도와주길 보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문서가 풀텍스트가 다 있어요. 저거는 공간돼 있는데 이게 문서만 봐가지고는 모르겠다. 그 대화록을 읽어야 알 수 있을 것. 왜 그러냐면 그래 어떻게 뭘 도와줄까 그렇게 하는 것도 낙담천만해서 속으론 우라가 치밀면서 뭘 도와줘 그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정말 의자를 끌어안으면서 뭘 정말 어떻게 해줄까라고 어떤 톤으로 했냐고 하는 문장의 텍스트로 보면은 적지 않게 기분이 언짢은 상태로 일단 도와주기로 합의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 6월 25일 날 전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사실상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참전일 수밖에 없죠. 49년 10월에 통일을 하고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굉장히 긴 기간에 장개석하고의 내전을 통해서 아무도 마오가 이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막판 뒤집기로 인해서 중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했죠. 참전을. 이제 조금 국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것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 다 지친 상황에서 또 참전을 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오는 지금 그냥 이거를 일방적으로 소련 휘하에서 그 김일성이 해방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동북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안보 본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10월에 결국은 이제 무리를 해서 참전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냉전에서부터 열전으로 한반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고공전투였어요.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만약 저거를 모른다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지를 읽어내기는 쉽지 않죠. 지금은 상대적으로 내가 국제체제의 영향력이 조금 다운되고 남북한 분단체제가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상수고 국내 체제가 한국이 많이 커졌다고 해도 여전히 아직도 국제체제가 크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잖아요. 지금도 하면서 남북한 관계 같은 것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중국 간에 뭐가 합의가 돼서 뭐 진행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가서 정상회담을 다 했는데 그거는 다 똑같은 정상들의 만남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 부분까지가 있고 아는 실제 뭐 마오가 스탈린한테 당한 것만 해도 스탈린이 최종적으로 한국 전쟁을 결심하는 게 마오가 그 모스크바에 있을 때예요. 12월 21일 크리스마스 직전에 마오가 뭐 통일하고 나서 당장에 그것을 국가 건설을 해 나가려고 그러면 빈손이니까 소련으로부터 이제 경제 지원을 하려고 갔는데 마오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자기는 뭐 아무리 내전을 험난하게 치렀지만 천하의 마오라고 생각했는데 스탈린은 의도
적으로 마오를 굉장히 박대하는, 거의 두 달 가까이 거기서 있는데 잘 만나주지도 않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그 호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레벨만큼 국제정치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적어도 45년에서 5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국제정치는 그러면 나머지 건 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미소 관계나 플러스 중국 관계 조금 보면 다 알 텐데, 이승만이나 김일성은 그냥 꼭두각시 역할을 한 거냐. 서로 비방하듯이 괴뢰였냐. 그러면은 연구나 공부하긴 좋은데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가진 힘이 객관적인 형세로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조례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역사의 전개 속에서는 일정한 기세를 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승만 남쪽 경우를 중심으로 보면 이승만이 45년 10월에 귀국을 해서 원래는 그 친미 반소가 독립운동할 때 기본적인 입장이었죠. 주로 미국에 있었고 뭐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귀국해가지고 인터뷰나 방송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소련 비난을 절대 안 해요. 처음 한 5, 6개월. 본격적으로 이제 친미 반소의 본래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은 약 6개월이 지난 47년 3월쯤 되면은, 이것은 이미 그때는 이승만의 정치적인 감각으로 정치적인 협상으로 남북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죠. 소위 뭐 정읍 발언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나오게 되는데, 더 이상 소련에 대해서 립서비스를 할 생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46년에 미 군정은 허치라고 하는 그 시골 출신의 장군이 미 군정 총책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본토에서의 지시가 좌우 협상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니까 이승만 같이 좀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빼고 뭘 해보라고 지시를 하니까 허치하고 이승만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승만은 허치는 뭐 그 촌놈 이렇게 생각을 했고, 46년 말 미국을 방문하죠. 3, 4개월 미국을 가 있는 그 와중에 트루만 닥트린이 선언을 드는 거 보고 이승만이 가지고 있는 국제정치적인 감각이나 이런 거로 이제는 내가 정권을 장악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장악하려면 국내적인, 요즘 우리 선거로 뽑혀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국내 선거도 필요하지만 국제적인 그 인정을 어떻게 받냐가 더 큰 선거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트루만 닥트린으로 가니까 47년 봄에 서울에 들어오면서 이제 허치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 분위기로 귀국을 사실은 하게 되죠. 근데 한국 전쟁까지 가는 과정에 그러면 그것이 미소 간의 관계를 읽는 거 이외의 관계를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하는 경우에 큰 싸움의 하나가 이승만의 역할은 뭐였고 김일성의 역할은 뭐였냐. 80년대 우리가 현대사를 하면서 뒤늦게 무슨 시비가 있었냐면 이승만도 사실은 그 북진론을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우리가 문헌을 찾아보면 이승만이 북진론 얘기를 실제 많이 해요. 평양까지 쳐들어가고 뭐 신우주에 가서 뭐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우주에서 이런 얘기를.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승만이나 김일성이나 다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 판단을 한 거죠. 끝까지 협상으로 안 될지 몰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뭐 남북 협상을 끝까지 시도하는 김구나 이런 입장. 김구도 그런 표현을 쓰죠.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는 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는 남북의 정치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은 비교적 빨리 한반도의 판이 짜여지는 것의 영향력이 국제 역량에서 더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그 방향이 이것이 미소가 깨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쪽들이 권력은 장악을 한 거죠. 그러면 뭐 아까 얘기한 괴뢰적인 요소가 강한 거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과 김일성이 하는 일정한 부분의 역할들이 있죠. 아까 얘기대로 김일성이 스탈린을 만나서 그 설득해 가는 과정, 마오를 만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한 거죠. 스탈린이 일방적으로 김일성 보고 너 쳐들어가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반대로 이승만 경우는 이 전쟁을 어떻게든지 이승만 스스로도 힘이 있으면은 북진을 하지 않고는 남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뭐 요즘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게 비핵화가 될까 협상으로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런데 그러면 북진론은 뭐냐? 그 당시에 이승만이. 이승만이 당시에 그 미국 의회 러비 이런 것을 위해서 나가 있는 올리버한테 보낸 그 자기 속 마음을 털어놓은 편지들이 나중에 공간된 것을 보면 두세 가지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힘이 없는데도 북진론을 자꾸 제기한 것은 그래야 미국 사람들이 이 관심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다뤄주지 않나. 또 어차피 없을 바에는 북한테 위협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없더라도. 세 번째는 한국 국민들한테 뭐는 거냐. 이 리더를 뽑아줬더니 안심을 주기 위해서는 속으로는 가진 게 없으면서도 그게 이제 뭐 반복되어지면 나중에 말썽이 났겠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 위장된 북진론을 사실은 그러는 속에서 따라서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그동안 공간된 소련 문서나 평양 문서가 안 나와 있더라도 제한된 중국 문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면 결국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김일성과 스탈린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전쟁적인 방법의 그 해방전쟁을 통해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했던 것은 명확하다. 근데 이것이 왜,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까지 열전화됐던 것인가? 그거는 사실은 우리 책임이 아니었다. 이렇게 큰 전쟁이 될 줄은 몰랐죠. 그렇게 큰 전쟁이 된 것은 미국이 공격을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닌데 미국은 김일성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틀림없이 소련의 그에서 백업이 없이 이런 전쟁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 명확한 경고를 해야 된다. 따라서 47년 트루먼 닥트린을 넘어서는 이제 봉쇄 정책은 유럽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봉쇄 정책을 걸겠다. 또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봉쇄라는 것이 아니라 이에는 이 군사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수단으로 대응하겠다. 따라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과감한 군사력의 투입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상승세를 이루어가지고 세계적인 수준의 지역전쟁이 난 거예요. 거기다 중국은 중국도로 개선에 의해서 참전이 되어지니까
역설적으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6.25 참전을 하는 순간에 사실은 전쟁은 끝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련한테 시그널을 보내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너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으로 응징을 할 거야. 만약 그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한다면. 따라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그 생각하는 입장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정전 협상은 전투가 일어나서 한 1년 정도 갔고 중국의 참전 때문에 그러고 한 2년 정도의 지리한 협상은 이제 뭐 작게 무언가를 서로 얻기 위한 그 밀고 땡기는 밀땡의 과정이 진행된 거의 프로세스였죠. 그게 한 스토리고 시간이 별로 안 남았지만 두 번째는 지금 첫 케이스는 글로벌하게 이 냉전이 열전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중심 국가들이 했던 역할과 한반도의 남북한이 맡았던 일정한 역할이 어떻게 결합되어져가지고 그런 참상을 치르게 됐냐. 이 싸움을 했던 미소 중이 1970년대 초반 들어오니까 반대로 호흡고르기를 하겠다. 쉬겠다. 라고 하는 대땅뜨의 변화를 1969년부터 겪게 된다. 전에 서머리 했듯이 소울트라고 하는 전략 핵무기 제한 협정이 69년 시작되어지고 미소 간에는 닉슨 브레즈네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동아시아적인 차원에서는 미중 협상이 드디어 걸리는데 마르코 폴로를 비유하는 소위 오퍼레이션 폴로 1, 오퍼레이션 폴로 2라고 하는 다 합치면 42시간에 걸친 굉장히 긴 협상이 키신저와 주글레 사이에 벌어지게 되죠. 대체로 5개의 이슈를 가지고 협상을 해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월남 인도차이나 문제를 어떻게 그 체면국이지 않고 그럴듯하게 정리하고 나오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였고 중국은 여전히 대만 문제를 두 개의 중국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뭐 이제 그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고 세 번째는 동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역시 가장 큰 것은 일본이고 그다음 이제 제한적으로 한반도 문제죠. 중국이 일본을 걱정하는 것은 물론 한번 일본이 짧은 기간이지만 중국 전체를 쳐들어왔던 점령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보면 오늘날에 봐도 약간은 과잉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또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에 대한 그 대응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대응 양식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문제, 마지막으로 소련 문제. 소련을 잘못 다루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생각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아, 그 42시간, 뭐 그걸 그렇게 42시간씩 할 필요가 있냐. 근데 사실은 예민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국제정치학을 공부 혹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은 그것에 관한 교과서, 개론서 이런 것을 읽는 것은 국제정치를 아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이 난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외교관이 되고 싶든지 또는 기업인이 되고 싶든지 또는 그 국제정치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내가 권하고 싶은 거는 냉전 시기에 나온 세 개의 문서예요. 하나는 글로벌하게 움직인 거는 미소도 있지만 역시 이 42시간의 키신저와 주울레의 협상. 뭐 다 떠 있어요, 인터넷에. 영어로, 풀텍스트가. 물론 이제 저런 백그라운드식을 조금 가지고 보는 게 편하죠. 왜 싸우는 거야?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두 번째 문서로 중요한 것은 이게 국제 정치를 보는 경우에 국제 정치는 불평등하다 그랬으니까 미중은 어느 정도 대국과 비대국 간의 관계로 기억할 만한 문서는 7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과 애그니 부통령이 이것도 뭐 몇십 시간에 관한 싸움이 있었어요. 뭐 애그니 부통령이 밥도 안 줬다. 뭐 그러냐면 샌드위치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먹여가면서 이제 싸움이 붙었던 그것이 두 번째 중요한 문서고 마지막 세 번째는 7.4 공동성명의 남북의 문서죠. 만약 그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국제체제와 분단체제 또는 국내체제까지가 포함된 요소가 있는데 그것들을 읽어내는 안목을 기르는 거죠. 국제정치의 이론이나 역사를 여러분들이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한 그 보조수단이고 그것이 선후가 지금 바뀌어 있는 그 요소가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42시간 중에 한반도 문제는 얼마나 논의를 했나 찾아보면 첫 번째 폴로 1에서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무슨 문제가 걸렸냐면 이 미중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주블레가 떠보느라고 신전 관계가 좋아지면은 그 주한미군 어떻게 되는 거냐? 키신저가 대답하기를 미중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은 뭐 주한미군 문제도 그거에 연동돼서 서서히 축소 빠져나가는 프로세스를 겪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다 연동된 과정으로 진행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치가가 되는 외교 실무자가 되건 비즈니스맨이 되건 주한미군 문제든지 이런 문제를 보면 자꾸 그것만 그 발 밑에 떨어진 돈만 찾으니까 안 보이는데 그거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은 자기네들의 글로벌한 시각에 전체 조정하는 것의 작은 부분으로 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키신저는 김일성에 대한 이해는 나이브했던 거죠. 이게 미중의 대땅뜨가 되면 남북도 어느 정도 대땅뜨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미니 대땅뜨가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뭐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는 것이 줄어도 1차적으로는 반이 나가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로는 그 다음 마코 폴로 2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당시에 허담 외상이 이 한반도 평화통일 8개 방안이라는 것을 주블레를 줬는데 주블레가 의도적이었는지 어쨌는지 키신저를 비밀협상 과정에서 그 8개 협상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키신저가 노발대발했죠. 이게 두 정상 대국 간의 협의가 되는데 제3국의 꼬마 나라의 문서를 왜 들여미냐 그래가지고 뭐 모처럼 불쾌한 그 시비가 걸리는 그 흥미로운 토론들이 진행되어지는데 여하간 저쪽은 그래가지고 결국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지만은 상해 커뮤니케를 71년까지는 만들죠. 그러면서 키신저는 생각에 우리가 큰형들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 머크로 대탕트가 걸렸으면 이제 미니 대탕트가 걸리면 그 회심의 역작을 내가 이제 드디어 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꼬마들이 말을 안 들은 거야. 어떻게 말을 안 들은 거냐? 한 2, 3분 사이에 종합을 하면 김일성 경우에 흥미롭게 봐야 될 거는 72년 6월 10일하고 8월 6일의 얘기가 굉장히 달라요. 6월 10일까지는 60년대 늘 했던 전에 잠깐 써먼했던 3대 혁명 역량에 따라서 남반부의 혁명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혁명을 통한 통일을, 전쟁은 안 되는 걸 알겠는데 혁명 통일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8월 6일 날 갑자기 박정희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 적십자회담이 열리는데 적십자회담은 공전하니까 당시에 양쪽의 인텔리전스의 그 대표로 가 있었던 정홍진과 김덕현이 지루하게 앉아있다가 쪽지들을 서로 주고받아서 우리 따로 나가서 따로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적십자회담에서 빠져가지고 11월부터 3월 약 4개월에 걸쳐서 비밀 합의에 이르게 되죠. 이유라기 평양을 방문. 지금은 뭐 평양들을 많이 가보고 그러지만 당시로는 뭐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남쪽의 정보기관의 수장이 그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두 차례 심야회담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내 개인적으로도 그때가 내가 뭐 대학을 막 졸업하고 군대를 가 있던 시절인데, 야, 국제정치학이라는 게 헛했구나. 전혀 우리가 배우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진행되는구나. 아까 85년에 그 탈냉전 되는 거 보면서 허망하다 생각, 그러니까 몇 번의 허망함을 이렇게 겪었던 한 사건이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그 7.4는 이루어졌던 것인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다른 생각으로 합의가 됐던 거예요. 김일성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우락을 만나서 이틀 밤을 다, 항상 다 밤에 움직이니까 밤 12시 돼서 갑자기 그 만나자 그래서 만나니까, 남쪽이 드디어 그 조국 통일 3대 원칙에 동의한 것을 굉장히 자기는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3원칙이라는 게 반외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세 개였어. 그 용어 자체는 다 북한이 오랫동안 써왔던 얘기예요. 7.4 성명에 그 세 개의 단어, 북쪽 언어를 다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상했던 게 그런 단어를 쓰면 다 잡혀가고 그랬는데 양 정상이 합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북한으로 합의가 됐다고. 북은 뭐 그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인가? 김일성, 당신은 북이 더 유리한 고지에 있었어요. 남쪽은 주한미군이 막 빠져나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남쪽하고의 박정희하고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 두 가지의 효과의 가능성이 있을지 모른다. 키신저가 지금 나이브하게 대땅뜨가 되니까 미니 대땅뜨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김일성 박정희가 만나서 악수를 한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더 빨리 빠져도 되겠구나. 국제 역량부 부대 플러스 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남반부 혁명 역량에 그동안 그 당시에 통역당의 활동을 통해서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 너무 제한적인 혁명 역량밖에 작동이 안 된다. 따라서 시민 전체 역량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아주려면 북쪽이 너무 그렇게 그 평화지향적이란 모습으로 모양새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내부에서 해서 일단 배팅을 한 거고, 그럼 남쪽은 뭐였냐? 그 북쪽 언어를 받았. 박정희 팀들이 생각했던 것은 70년대 초반에 월남전을 계기로 해서 주한미군이 빠져나가고 아시아의 힘이 재편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판단했던 내용은 사태가 긴박하다. 미국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 첫 번째, 국방정책을 어떻든 시도해봐야 된다. 미국도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는데 우리도 소련이나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의 찬스는 없는 것인가. 두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남북한 간의 그 군사적인 긴장의 브리딩 스페이스,
일단 숨 고르기를 하기 위한 협의의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체제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수령 체제처럼 남쪽을 권위주의 체제로 유신 체제화하는 방식으로 돌파를 해볼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상황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동상이몽적인 상황으로 일단 악수를 했어요. 긴 얘기를 하는 것은 따라서 이것을 무슨 공부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면 재미없고 드라마를 보듯이 그 추적할 작업이 필요하다. 내가 저걸 들여다볼 땐 그러면 양쪽이 어느 때부터 돌아선 거냐. 7월 4일 날 선언하고 한 2, 3주까지는 북은 대성공이라고 내부적으로 그 아주 가까운 우방 루마니아 같은 데다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럼 국제적인 효과나 국내적인 효과가 날 거라고. 근데 문서가 공개된 거는 9월 초에 마이니치하고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이 대담을 하면서 두 개 다 예상과 어긋난다. 남쪽은 오히려 점점 유신 체제로 가고 일반 시민이나 민중들을 더 컨트롤하는 쪽으로 가고 주한미군도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톱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손잡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 뒤에 이제 세 번에 걸쳐서 그 여섯 번의 회담이 최종적으로 벌어지긴 하지만 한 12월부터 6월까지. 이거는 그냥 미소공이처럼 회담을 하기 위한 회담이에요. 북한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남쪽은 계속 뒤로 빠지는 형태로 돼서 73년 6월 23일 상징적으로 남북이 다른 정책을 표시하고 결국 북이 당시에 김대중 씨가 일본에서 뭐 그 납치돼서 서울 들어오고 이러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꼭 1년 1개월 만에 남북대화 중단 선언을 하죠. 솔직하게 그 얘기들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박 대통령도 74년 1월 1일 날 기자 인터뷰하면서 알고 있었다. 북이 그 위장평화공세였다고 자기는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북은 북대로 남이 또는 미국이 이런 7.4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북이 기대했던 식으로 안 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네들이 더 전개할 수가 없었다. 이런 드라마를 보여주는 그 하는 것은 한국 전쟁도 그렇고 7.4도 그렇고 그 큰 힘들이 보여주는 드라마와 그 안에서 중견국 내지는 비강대국이 보여주는 두 개가 얽혀서 나타나는 드라마인데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픈 거죠. 한국 전쟁도 그렇고 7.4도 그렇고 그런 게 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또는 2000년 정상회담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제 조금 가야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기로 이제 서서히 넘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따라서 국제 정치를 그 조금 제대로 안목으로 해석하는 힘을 조금이라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실패했는가, 왜 잘 못 읽었는가, 또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80년까지 얘기를 했고 90년대 삶과 꿈은 또 뭐 아마 1, 2, 3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다음 국제정치 이론에 관한 얘기를 한 시간 한 주 하겠고 그 다음 왜 한국의 교사를 가리키고 공부하게 됐나, 그리고 뭐 탈근대 지구정치 뭐 개념사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태어난 시절로 얘기는 이제 접어들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번에 국제정치 이론을 하겠는데 내가 권하는 거는 시간들이 혹시 되면 일반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이용희 선생 책을 목차라도 좀 보고 새로 낸 것에 앞에 내가 굉장히 길게 쓴 해제가 있으니까
보기 싫으면 그거라도 좀 우선은 읽어보고, 얘기를 듣는 게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내가 하는 얘기는 왜 내가 국제정치학을 하게 됐는가. 그러면 구미의 국제정치학 중에 어떤 것들의 지평이 내 국제정치학을 만드는 데는 그 도움을 줬든가.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서 세계를 바라다보는 눈으로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다보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만나요.